애플은 자사 브랜드를 절대적으로 원하는 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 애플교라고도 부르지요. 그들에게 스티브 잡스는 하나님이며 아이패드는 경전입니다. 애플의 탄생은 197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잡스와 스티브 워즈니악이 만나 탄생된 애플은 당시 기계적 개념의 투박한 컴퓨터를 전자제품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후 잡스는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출시하며 모바일 기기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인류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잡스지만 그의 삶이 평탄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1955년 2월 2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난 그는 이방이 되어 성장하게 됩니다. 출생 직후 친부모에게 버림받았다는 상처는 평생의 트라우마가 되어 그의 조직 운영에서도 강박적인 태도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잡스는 어릴 적부터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뛰어난 두뇌로 과목마다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고 선생님들은 잡스를 월반하는 것까지 고려하기도 했습니다. 리드 대학에 진학한 잡스는 금세 대학 생활에 흥미를 잃고 한 학기 만에 자퇴를 하지만 청강을 하면서 학교를 완전히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잡스에게 영향을 준 사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채식입니다. 그는 췌장암으로 세상을 뜰 때까지 야채나 과일만 먹으며 극단적인 절제를 실천하였으며 금욕에 대한 관심은 선불교에 심취하게 됩니다. 잡스는 스터디 그룹에서 공학기술의 천재를 만납니다. 바로 워즈니악입니다. 5살이나 많았던 워즈니악은 잡스의 독창적인 사고에 매료되었고 이 둘은 수개월 만에 컴퓨터를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애플로 성장하게 됩니다. 잡스는 기업을 경영하면서 독선적이면서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잡스와 가까이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의 돌변하는 태도에 곤욕을 치렀고 결국 그는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쫓겨나는 수모를 당하기도 합니다. 애플에서 쫓겨난 잡스는 새로운 회사를 차리기로 마음먹습니다. 차세대 컴퓨터를 선도하는 목표를 가지고 넥스트라는 기업을 창업하지만 시장은 잡스의 기대처럼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공장은 멈췄고 매달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렇게 잡스의 도전은 실패로 끝났는가 싶더니 새로운 기회가 나타납니다. 컴퓨터 그래픽을 만드는 조그마한 회사가 매물로 나온 것입니다. 잡스는 1천 달러를 투자해 루카스 필름을 인수했고 이 기업은 훗날 픽사가 됩니다. 원래 잡스는 애니메이션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픽사를 컴퓨터 하드웨어 회사로 성장시키려는 것이 그의 계획이었으나 존 레스터를 만나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1988년 틴토이라는 5분짜리 단편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그의 아카데미 최우수 단편 애니메이션상을 수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힘입어 장편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엄청난 제작비에 곧 어려움이 닥쳤고 결국 자존심을 굽히고 디즈니와 공동 제작하겠다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토이스토리입니다. 토이스토리는 초대박을 쳤습니다. 개봉 첫 주에만 미국에서 3천만 달러의 수익을 거뒀으며 그해 가장 성공한 영화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공을 바탕으로 잡스는 다시 애플로 복귀하게 됩니다. 잡스는 애플에 복귀하자마자 혁신적인 디자인을 만들어냅니다.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아이맥은 대중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후 아이팟, 아이폰 만드는 제품마다 그의 디자인은 대중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잡스의 마지막은 갑작스럽게 다가왔습니다. 2003년 10월 췌장암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암 진단 후 바로 수술을 했으면 90% 이상 완치가 가능한 수준이었지만 잡스는 일체의 수술 치료를 거부했고 대체의학과 초월 명상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암은 순식간에 전이되기 시작했고 5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비록 그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애플의 제품, 애플의 철학, 애플의 문화는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